전문가들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체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P 김성환 팀장,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환 팀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금일 대한제당 4,900원가량 7%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쟁 장기화와 주요 식량 생산국의 수출 제한 전쟁 제한 정책의 여파로 국제 곡물 공급난이 심화된 가운데서 최근에 이 인도도 밀 수출을 중단을 발표하자 곡물 사료 테마주인 대한제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인도의 경우 지난 13일에 밀 국제 가격 상승과 그리고 자국 내 이상고온 등으로 인해서 밀 작황 부진이 예상된다면서 밀 수출의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인도는 유럽이나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입니다. 앞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 치솟으면서 관련 종목 주가가 폭등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20% 언저리 맴돌고 있으면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중 최하위를 기록해서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되지만 인도의 이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 밀 수급과 그리고 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이 대한제당 식품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마주 성격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당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선 7%까지도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윗골이 달리면서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네요. 4,895원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오늘 저도 이 밀 관련한 기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사실은 테마적인 종목군들보다는 그동안에 좀 눌림이 강했었 어떤 기술주들의 반등을 저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외국인의 수급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는 개별 테마주 위주의 지금 장세가 이어지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지겹게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 밀 관련주들이 오르는지 저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밀 수출을 이제 인도에서 금지를 한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오늘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 일단 테마적인 종목군들은요. 시세가 날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신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일부에 대한 영역일 뿐이지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내일 정도에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쫓아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밀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재진입,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쉬어감을 좀 기다려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